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어 모르셔도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Good afternoon. President Park called me during her trip to the Middle East and visited me as soon as I returned. It has been incredibly gratifying for me and my family to see such beautiful expressions of empathy and generosity from the Korean people. The signs, offers of food, flowers, cards, and the well-wishers on Twitter, Facebook, and our blog, these and other acts of kindness have touched us deeply. And Robin and I will never, never forget that you came to support us during this time of need. I will still be a 동네 아저씨 and 세준이 아빠, as people here in Korea have called me. 비욘드웨이드웨이 땅이 굳어진다. Let me once again say thank you to the incredible people of Korea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for your friendship. Thank you for your love. Thank you for your support. 같이 갑시다. 예, 세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동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세준이 아빠 비욘드웨이 땅 굳는다. 같이 갑시다. 한국말 한 네다섯 마디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들어있어요. 보니까 비온 뒤에 땅 굳어진다. 우리 속담이죠. 예. 다음에 근데 우리가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예. 같이 갑시다는 처음에 보면은 이분이 입원하자마자 트위터에 올렸던 것이 영어로 쓰고 그 뒤에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그게 왜냐니까 마침 보니까 이번 즈음에서 최근에 한미일 간에 조금 어색한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기를 이게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니까 혹여 한미 동맹이 조금 뭐 균열이 생기진 않을까. 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자신들이 보면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맹방이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서 자국의 대사가 테러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혐한 감정이 일지 않을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마침 뭐 직전입니다만 웬디 쇼먼 뭐 이런 등등에서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사실은 리포트 대사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같이 갑시다. 나는 여전히 설사 이렇게 내가 테러를 당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의기소침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세준이 아빠와 동네 아저씨로서 여전히 보면은 이른바 공공외교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그 세 마디에 보면 리포트 대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네. 리포트 대사는 하여튼 이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위기를 당했음에도 뜬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당했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은 물론이고 또 국가 간의 어떤 신뢰도 더 다져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몸으로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그 일요일 날 여야 지도부가 리포트 대사를 방문했을 때 여야 지도부 모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예. 이런 속담이 있다. 이랬을 때 제 기억에 리포트 대사가 아 미국 속담에도 비슷한 그 속담이 있다.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미국에도 속담이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 오늘은 이제 한국말로 비 온 뒤 땅이 굳어졌다. 아 이 어떻게 보면 이 학습 효과가 좀 뛰어나다 같아요. 네. 이제 미국 속담보다는 아 오는 병문안을 오는 사람마다 이 속담을 인용을 했고 예. 아 이것이 한국 정서에 가장 적합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념에 관계없이 그냥 뭐 이념이 다르더라도 이 말은 좀 오늘 말은 진심으로 좀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대국은 대국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가령 미국 정부가 조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또 미국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판처의 기사를 쏟아낸다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 또 언론 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미국 정부가 또 미국의 사회 전체가 대범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피해를 입은 리포트 대사 본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국민이라든지 한국 정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그런 점에서 참 이렇게 멋진 모습을 연출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뭐 저 사건 하나 그러니까 대사가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물밑에 있는 이해관계에 관한 서로 줄다리기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상대방 니네들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예. 최소한 받게 해줘서 그런 점은 이 밑바탕 SOC를 잘 깔았다 대사가 황현님 영문과 나오셨죠? 왜 또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아까 중간에 보니까 예. 한국인의 호의를 절대 잊지 않겠다. Never forget. 그게 뭐 외교적 수사인지 아니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진심일 때 저렇게 얘기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사실은 이 리퍼 대사 같은 경우 원래 외교관 출신이 아니죠. 아, 그렇군요.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리노이 주 연방 상원의원 때 정책 보좌관, 외교 담당 정책 보좌관으로 시작을 했던 분이고 또 중간에 뭐 네이비실로 좀 참전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관으로 첫 부임지나 마찬가지예요. 첫 부임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리퍼 대사를 보면서 아, 이분은 보면 앞으로 향후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마 뼛속까지 외교관의 어떤 그런 것들이 DNA가 있구나. 아까 네버 포겟이라는 게 사실은 누가 한 얘기냐? 처칠이 한 얘기입니다. 아, 처칠이요? 2차 세계대전 그 즈음 했을 때 네버 포겟이에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이 오늘 보니까 네버 두 번 하고 포겟. 그러니까 한국인의 후의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겠다 하는 것은 자기의 진심도 플러스 알파.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이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로 또 외교적인 감각도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 뒷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리퍼트 대사 치료비는 대사 본인이 무슨 뭐 보험 가입 대사 본인이 내고 범인 김기종 씨 치료비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 마포구청이 예, 마포구청이 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가령 뭐 대사한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사실 예. 모든 범죄 사건의 어떤 치료비 납부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조금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가령 김기종 씨가 자산이 있다, 자력이 있다 이러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면 되는데 예. 저분이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고 그러면 법에 보면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피해 변상을 가해자 범인으로부터 받아낼 수가 없을 때 국가에서 조금 부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리퍼트 대사는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상호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 그런 호혜적인 제도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저게 가능한데 아마 저게 호혜적으로 제도 존재하는 제도가 안 돼서 사실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뭐 어떻게 국민 감정은 그렇습니다. 뭐 그 김기종 치료비를 마포구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뭐 주민세 낸 걸로 그러면 별도 기금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령 살인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사람이 예. 지금 살인미수로 의의를 하겠다 그러지만 사람을 10명 죽인 살인범도 교도소 안에서 병나면 국가 비용으로 다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건 문명사회의 예. 가장 기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